일단은 세트별로 점수가 줄었기 때문에 초구를 잘 만들어내는 것도 네. 좋은 시작에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앞돌리기를 구사한다 이러면 일단은 안정적인 그 두께 두께가 일단 받침이 돼야죠. 거의 뭐 절반 정도의 두께를 맞추는 그런 곡인데요. 네. 그때 좌우의 장점이 거의 필요로 하지 않은 그런 해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두께를 정확하게 절반을 가르는 기술, 기본 기술이죠. 네. 기본 기술이긴 해도 영원히 마스터는 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그런 해법. 장점은 지금 앞돌리기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지금 네. 끌어서 갔죠. 스피는 살아 있습니다. 발라준 선수가 첫 번째 공격 시도했는데요. 아, 너무 네, 멋지게 풀었습니다. 멋지게 초구를 풀어내고 있는 팔라존. 그리고 다음 공 흐름으로 아직도 공이 돌고 있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좀 스핀이 걸렸다는 얘기죠. 먼저 한 점을 추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껍게는 왔지만 회전은 제대로 살아 있어요. 네. 목적구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공이 계속해서 회전하는 네. 모습 보실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옆돌리기. 아, 저 혹시 파이브 쿠션으로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와, 네, 완벽합니다. 네, 예리한 두께 잘 네. 맞춰줬죠. 출발 좋은 팔라존 선수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깔끔한 샷 두 가지를 성공시켰고요. 네. 좋아하는 팀원들의 모습까지. 오른쪽 면을 이렇게 맞췄죠. 네, 이번에는 두돌리기였는데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연속으로 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팔라존. 스코어는 3대 0. 출발이 좋은 팔라존 선수입니다. 네. 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오성욱 선수는 공격을 안 하고도 이번 세트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팔라존 선수가 계속해서 뭐 그런 한다면. 가능성은 네, 얼마든지 있죠. 네. 세 선수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네, 끝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옆돌리기. 아, 이거 잘 쳤네요. 또 좋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넉점 팔라존 키온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이런 건 쓰리 쿠션으로 직접 노리는 것보다 이렇게 파이브로 맞추는 게 다음 공이 좋겠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옆에 측면으로 맞긴 했지만 지금 네, 네 긴장을 좀 풀어내는 그런 네, 표정 같은데요. 네. 좋지만 지금 뭐 표정 관리하고 있는 오성욱 선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직접 노렸어야 되는데 직접 노리긴 했는데 살짝 덜 끌렸어요. 네. 4점을 득점을 해내긴 했지만 지사파타 선수도 충분히 이걸 받아서 다 득점을 할 수 있는 공을 지금 받아서 출발할 조짐입니다. 네, 이번에는 공격에 실패하면서 사파타 선수에게 공격권을 넘겨준 팔라존이고요. 사파타의 첫 번째 공격. 살짝 하단으로 당점을 끊었죠. 자연스럽게 짧아지는 그런 구질을 잘 표현했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코너를 돌아서 이렇게 완벽한 한 점을 추가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사파타. 약간 아래쪽 당점을 주고 그 백스핀이 어떤 효과를 내려면 여기서 이제 큐 속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 속도가 참 적절했습니다. 네. 이어서 연속 득점을 노려보는데요. 흰 공의 오른쪽을 노리죠. 왼쪽 아래쪽 당점입니다. 살짝 뒤돌리기.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파타도 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2라운드는 선수들이 어떤 자신의 그 이미지대로 그대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네.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아주 당구대 컨디션도 선수들이 가장 플레이하기 좋은 그런 아주 그 평균적인 네. 그런 공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사파타 선수 복식에서 1승 4패 기록하고 있는데 단식은 전승이에요. 네.
공을 먼저 맞췄죠. 포쿠션 설계입니다. 아, 아, 약간 넘어갔는데 아주 정밀한 공을 네, 구사했어요. 네, 정말 옆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네. 지나쳐갔습니다. 참 노렸던 이 길 자체는 정말 정교한 코스. 네. 정교하게 그 수행이 돼야만 득점이 되는 그런 코스를 처음부터 설계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오성욱의 공격. 세밀한 네, 답법이 필요하죠. 옆돌리기 시도했는데 아. 아. 어려운 공이었어요. 지금. 네. 공타로 물러나는 오성욱. 대역전승의 그 기운이 아직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팀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분위기라는 게 스포츠에서 참 무섭잖아요. 그렇죠. 특히 팀은 더 그렇습니다. 네. 상승세에 있는 팀과 또 하락세에 있는 팀. 그 팀의 어떤 그 분위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강민구 선수. 오우. 네. 점 올리면서 1세트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복식에서 8승 2패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송피아비 선수와는 뭐 거의 최강이 아닐까. 홈복에서는요. 네. 이번에는 옆돌리기. 네, 이번에도 성공시킵니다. 연속 득점 강민구.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약간의 아래쪽 당점은 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스코어 4-4 동점이 된 양 팀이고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 부담되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가면 두께가 아주 잘 맞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뒤돌리기로. 아, 이건 럭키인데요. 네. 네. 이렇게 키스가 만들어졌지만 흰색 공을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기서 키스가 났는데. 그렇죠. 지금은 키스가 안 났더라면 흰 공의 왼쪽으로 길게 빠져나가는 네. 네, 그런 각이었어요. 오히려 진행 방향을 도와주는 럭키샷. 지금 또 뱅크샷까지 성공되면은 네. 뱅크샷 놀이죠. 코너를 향해서 아주 깊이 찔러 넣어야지 되는 네, 그런 매치인데 어우 굿샷이에요. 네. 이렇게 뱅크샷까지 성공시키는 강민구. 네. 행운의 힘입어서 그렇습니다. 득점까지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하이런이 나오려면 뭔가 이렇게 징검다리가 하나 이렇게 딱 놔지면 네. 네. 좀 수월해지죠. 투 쿠션으로 바로 투 뱅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쓰리 뱅크 잘 탔습니다. 스코어 7-4 현재 블루원 리조트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코너를 바짝 돌렸죠. 네, 진행 방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 네, 좋습니다. 강민구 선수의 정교한 플레이가 말을 잘 듣고 있죠. 네. 이렇게 2이닝에 장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강민구. 이번 1세트가 11점 승부기 때문에 네. 이제 블루언엔젤스 석점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지금 감각이라면 뭐 득점할 수 있는 네, 그런 배치입니다. 옆돌리기. 여기서 좀 짧아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아, 아 이거 공 한 개 반 이상 차이로 빠져나갔는데 네. 아쉬운 장면이죠. 지금 강민구 선수 차례에서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네, 그런 기회였는데 키스까지는 아주 깔끔하게 잘 빼냈는데 당점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크게 지나쳐가는 모습이었고요. 다시 팔라존의 공격. 아, 이건 두께 실수죠. 두껍게 맞았습니다. 오성욱 선수에 이어서 팔라존마저 공타로 물러나고 있는 휴온스. 이렇게 세밀한 공을 칠 때는 이렇게 마지막 그 임팩트 하기 전에 바로 백스윙, 최종 백스윙에서 뒤로 조금만 잡아당겼다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일목적구를 조금 더 그만큼 좀 부드럽게 처리하겠다였죠. 다시 사파타의 공격. 뒤돌리기. 정교하게 키스배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스코어는 9-4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블루언젤스. 얇게 탁 끊어서 흰 공을 좀 키스를 빼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두께를 쓰는 것이 내공의 그 운동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그런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이제는 두 점 남은 상황에서 옆돌리기를 시도해 보는데요. 돌아서 바짝 돌아야죠. 네, 득점 성공. 이렇게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세트포인트를 블루언젤스가 먼저 맞이합니다. 참 즐거운 어려웠습니다. 멀리 돌아서 와야 되고 그리고 흰 공이 레일에 거의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네. 타깃 자체가 정확하게 구사 안 되면 득점하기 어려운 배치였죠. 이제 3이닝인데 네. 벌써 세트 포인트 맞이했고요. 지금은 뭐 흰 공보다는 아 멀리 있는 공보다 가까이 있는 공을 뱅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강민구 선수와 잠시 상의해봤던 사파타. 네, 좀 원뱅크를 걸어치면 자연스럽게 타깃 쪽으로 공이 갑니다. 신중하게. 약간 밀렸어요 공이. 네. 밀리면 이렇게 아. 지금 넘어가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좀 섬세한 그런 스트로크의 속도가 필요했어요. 약간의 타격감이죠. 네, 이번 마지막 한 점을 앞두고는 공격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완전한 그 자연각으로 진행한 코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조금 더 짧게 길게 보내려면 약간의 그 속도감이 가장 적절한 해법이 되죠. 네. 뒤돌리기. 네, 좋습니다. 네, 득점 성공. 이렇게 오성욱 선수가 이번 세트 첫 번째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격을 계속 오성욱 선수 끌고 나가야 됩니다. 네. 일단은 연속 득점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블루언젤스를 압박해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팀의 주장도 맡고 있고 팀 내에서 또 다승도 1번인 네. 김세현 선수입니다. 오성욱 선수 복식에서 3승 3패. 정확히 5할 승률을 보이네요. 네. 뱅크샷. 오우, 굿샷입니다. 네. 뱅크샷 성공. 네. 스코어는 이제 10-7이 됩니다. 이젠 뭐 휴온스, 오성욱 선수가 네, 세트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네. 이 흐름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역전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공의 모양입니다. 뒤돌리기 시도했는데요. 충분히 들어가는 네, 다음 공이 들어갔습니다. 문제. 일단 포지션의 기본 형태대로 지금 공을 진행했어요. 이제는 두 점 차. 예, 지금 KW는 어느 선수의 손에서 세트가 네. 마무리될지 알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죠.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한 휴온스고요.
키스를 일단 빼내야 되고요. 뒤돌리기. 아, 빨간 공이 이렇게 길을 막으면 안 되죠. 네. 오, 네. 아, 지금 오성우 선수 너무 아쉬운 장면을 또 보여주는데 더 두껍게 쳤어야죠. 네, 아, 여기서 빨간 공이 흰색 공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면이었고요. 아쉬워하는 오성우. 좀 더 두껍게 쳐서 좀 안전한 득점을 노린 그런 스트로크를 했는데 네. 너무 얇게 맞고 말았네요. 이제는 강민구 선수의 손에서 한 점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아, 얇게 맞았어요. 네. 지금 옆돌리기도 있었는데 강민구 선수가 투뱅크가 워낙 좋다 길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뱅크샷 시도했는데 네, 확실히 투쿠션 이후에 원하는 두께를 맞춘다라는 것 네.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참 저 한 점을 만들어내기가 네. 어려운 블런앤젤스 어느 선수 손에서 1세트가 종료가 될지 알 수 없네요. 다시 팔라존 난이도가 제법 되는 그런 매치죠. 길게 이제 원하는 만큼 짧아져야 되는데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네. 과연. 아, 네. 오, 네. 정교한 조절인데요.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한 점 차 승부입니다. 팀 그 분위기가 선수 하나의 샷마다 계속 뭐 엇갈립니다. 네. 아, 마지막에 힘 조절로 짧게 탁 떨어뜨린 거예요. 네, 여기서 완벽하게 득점을 올렸고요. 이번엔 옆돌리기. 네, 충분하죠? 네, 이번에도 놓치질 않습니다. 이제는 10대 10 동점. 1세트부터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초구 브레이크는 팔라존 선수가 시작했거든요. 네. 팔라존 선수가 시작해서 팔라존 선수의 손에서 끝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과연 팔라존 선수가 한 점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기온스의 세트포인트. 상당히 오늘 오성우 선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빨간 공입니다. 여기서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괜찮아요. 조금 더 힘이 덜 드는 코스는 빨간 공의 오른쪽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두께와 당점의 정확한 합을 찾아내야 된다. 네. 오른쪽으로 가죠. 네. 이제 느리게 두께와 당점의 합을 찾아내야 되죠. 일단 공격. 아, 역시 이 부담이 적지 않았던 거예요. 네. 동점까지는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역전과 함께 세트를 가져오는 데는 실패했고요. 좀 더 빨간 공을 좀 더 두껍게 쳐서 확실하게 빨간 공을 먼저 보낸 이후에 득점이 되는 코스 설계하는 것 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아깝죠, 이 장면은. 횡단으로 가나요, 지금은? 빠르게 가야죠. 사파타의 공격. 아, 사파타 선수도 부담을 네. 느끼기에는 뭐 네, 한 가지죠. 사실 사파타 선수와 팔라존 선수가 이따가 3세트에서도 만나거든요. 네. 3세트를 뭔가 미리 보는 듯한 그런 기분까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아, 사파타 선수 지금은 좀 사파타 선수답지 않은 볼 컨트롤이 나오는데 최미 선수가 참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전 이제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상대가 못 친 거기 때문에 좋아도 마음속으로 좋아해야죠. 네. 이번에 오성욱 선수가 네. 뒤돌리기 시도했는데요. 5 쿠션 설계죠.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역회전도 적당하고요. 오성욱 선수 손에서 네, 좋습니다. 내내 진지했던 네, 오성욱 선수가 네. 어려운 한 점을 처리해주네요. 이렇게 참 나오지 않던 한 점을 오성욱 선수가 만들어내면서 먼저 1세트를 가져가게 되는 휴스턴 스퀘어 레전드인데요. 와, 역전이네요. 네. 사실 초반 블런 리조트가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한 점 한 점 추가해 내면서 결국 1세트를 가져갑니다. 아,
놓치는 장면들이 아깝지 않은 그 장면이 하나도 없었고 네. 매 샷 하나하나가 다 진지했던 첫 번째 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역전승으로 1세트를 먼저 가져가게 된 퀴온스. 퀴온스가 세트 스코어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